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텍스백 세무회계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반 근로자가 된 일용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일단은 일용 근로자란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범위, 그리고 이렇게 일반 근로자가 된 경우에 일용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지급 명세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근로자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요, 일용 근로자가 이제 일반 근로자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가 일반 급여자로 된 해당 월부터 매월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액에 대해서 간이세액표를 적용을 해서 근로소득자와 동일을 하게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작성을 해가지고 원천징수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용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일용 근로자의 그 업무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건설공사냐, 그 이외이느냐. 근데 만약에 건설공사에서 일을 하는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요,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야지만 일반 근로자로 분류가 되고요. 그러니까 즉 1년 이하로 건설공사로 일용 근로자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로 보게 되고, 하지만 같은 건설공사의 종사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세 가지 업무를 보는 사람인 경우에는요, 일용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작업 준비를 하고 그 일용 근로자분들 를 직접 지휘, 감독을 하거나, 그리고 현장에서 뭐 사무라든지 경비 등의 업무를 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년 이하로 고용이 된 자라고 하더라도 일용 근로자로 보지 않고 일반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사하는 업무 건설공사 이외의 일반 업종인 경우에는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하로 종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동일한 고용주한테 이렇게 3개월 이하로 근무를 하게 돼가지고 일용 근로자로 보고 있다가 3개월 이상 되게 되면은 일반 근로자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급여를 지급을 할 때 원천 징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일반 근로자로 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연말 정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말 정산을 할 때는 일용 근로자는 분리과세로 과세 납부 의무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용 근로자가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일반 근로자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근로소득자 연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일용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로 된 해당 월이 속하는 과세 기간.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4월부터 계속 근무를 3개월 이상 하게 돼가지고 4월부터 그 이전에는 일용 근로자로 근무를 하다가 3개월째가 되는 그 달이 이제 4월에 이제 3개월째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일용 근로자에서 일반 근로자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요, 이분의 연말 정산은 그 해당 월에 속하는 그 과세 기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4월부터 지급이 된 금액에 대해서 연말 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2020년도에 이분이 일용 근로자에서 일반 근로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2020년도에 속하는, 그러니까 모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된 모든 급여에 대해서 일반 급여자로 보아서 모든 소득을 합산을 해서 근로소득으로 연말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 근로자로 되는 경우에 또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지급 명세서 제출 의무에 대한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지급 명세서라는 것을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다음 분기, 그러니까 분기가 끝나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 근로자는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 급여자가 된 경우에는요, 연말 정산 내역을 1년에 한 번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중간에 일용근로자가 일반 급여자가 되는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연말 정산 내역을 제출을 할 때는 이분이 만약에 2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로 근무를 해서 3개월째가 되는 4월에 일반 급여자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은 이분은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의 급여 금액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합산을 해서 근로소득으로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지급 명세서를 제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 가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써 오늘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